안녕하세요.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가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50대, 60대 유저님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메인 메뉴 퀘스트에 들어가시면 지역 탭을 누르시면 맵마다 이렇게 지역 퀘스트가 존재합니다. 메인 퀘스트만 진행하시다 보면 분명히 진행이 어렵다 싶은 구간이 생기는데 이때 지역 퀘스트로 랩업도 좀더 하고 장비 업그레이드도 하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 퀘스트를 병행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퀘스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지역 퀘스트 자체에도 경험치와 골드 보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이 지역 퀘스트를 클리어 한후 업적에 가서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지역 퀘스트 클리어. 네. 토파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토파즈가 꽤 쏠쏠합니다. 네. 60레벨을 찍으셨을까요? 그러면 퀘스트하면서 꾸준히 지원해 드렸던 초보자 포션. 이렇게 병아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션들이 있죠. 이 병아리 그림 포션 중에서 60레벨까지만 쓸수 있는 포션이 두 종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 제한 레벨 60. 60레벨에 넘으시면 이거 이제 못 쓰니까요. 그냥 골드로 판매 눌러서 싹다 판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꾸준히 모으신 분들은 꽤뭐 병아리 포션 파시면 몇백만 단위의 골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꽤 많이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옆에 병아리 포션도 100레벨까지 레벨 제한인 포션이 두개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이 100렙째 병아리 포션을 팔지 말고 랩업 하시면서 잘 쓰시면 됩니다. 50렙을 넘어서 60을 바라보는 동안 사냥하면서 얻은 장비, 또 새로운 스킬 꼼꼼히 잘 챙겨주고 계십니까? 초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면서 포기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제는 장비를 강화시켜야 앞으로 더 이제 랩업을 잘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벨을 올리고 퀘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인벤토리에 무기, 방어구 강화석 꽤 모였을 겁니다. 이걸로 지금 장비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강화 누르고 강화석을 넣어서 빠른 진행 후의 결과 연출은 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6강화, 그러니까 이렇게 6강까지는 안전 강화입니다. 6강까지는 그래도 강화 확률이 낮지 않고 장비가 손상되거나 강화 하락 확률이 없습니다. 하지만 7강 강화부터는 아이템이 손상되거나 혹은 강화가 일수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화 실패로 인한 아이템 손상은 한 방에 내구도 100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손해방지 기원서를 써서 손상 하락 확률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방서는 이제 이벤트로 드물게 드리고 있고 상점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높은 강화 수치의 장비를 갖고 싶은 유저님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기와 방어구가 6강 강화가 되고 꾸준히 더 좋은 장비를 획득하고 다시 6강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그래도 80레벨 이상까지는 메인 퀘스트를 깨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 랩업을 위해서는 파티를 통한 사냥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티를 맺고 사냥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같은 맵에 있는 유저들과 함께 사냥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먼저 제가 맺고 있던 파티를 나가 보겠습니다. 네, 루나에서 사냥 파티는 미니맵 아래 이 버튼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파티 생성 팝업이 뜨는데요. 공개 파티 가입. 현재 맵은 현재 이 맵에 있는 캐릭터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파티입니다. 그 아래 공개 파티 생성. 네, 공개 파티는 파티장 캐릭터 중심으로 저희가 맵을 계속 이동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사냥할 때 그런 파티의 경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가입 제한 파티는 친구나 길드 가족들, 확실히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파티를 맺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한 개의 파티는 최대 7명까지 맺을 수 있고 가능한 많은 파티원이 함께 사냥하는 쪽이 경험치 효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다양한 유저와 함께 서로 만나서 소통하며 게임할 수 있는 이 공개 파티를 잘 활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쪼렙 때는 내 캐릭터 착용 장비가 아니면 싹다 팔아서 골드로 수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조금 더 레벨이 높아져서 76레벨 장비부터 얻을 수 있게 되면 이제부터는 콜렉션에 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6레벨 장비부터는 특정 장비만 장비 콜렉션에 등록을 할수 있는데요. 역시 다양한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콜렉션에 필요한 장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가이드에서 배운 장비에 착용 가능한 클래스 확인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76렙째 가죽 장갑의 경우 이름이 네피스 와이번 레더 글러브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스 와이번 레더 글러브는 궁사도, 소드마스터도, 총사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콜렉션에 박아야 하는 이 장비는 과연 어떤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일까요? 자, 여기 장착 불가능 요 버튼을 누르면, 네. 궁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양과 이름이 똑같은 76렙째 네피스 와이번 레더 글러브를 먹어도 소드마스터나 총사가 사용하는 장비는 콜렉션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콜렉션에서 요구하는 클래스에 맞는 아이템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엉뚱한 클래스 거 어렵게 강화까지 시켜놓고 왜 콜렉션에 등록 안 되지?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정말 슬퍼질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에 헌터 숙련 도감을 가시면 필드 몬스터의 파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파편은 몬스터 한 종류만 장시간 줄기차게 열심히 잡다 보면 어느 순간 드랍이 되는데요. 그렇게 획득한 파편은 보시는 것처럼 5단계의 랜덤 능력치 리스트 중 하나의 능력치를 획득하며 등록됩니다. 영원속은 5단계 최고 단계까지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몇 번이든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랜덤 능력치 리스트가 너무 낮은 단계라서 아쉽다면 만족할 만한 능력치로 등록할 때까지 계속 시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랜덤 능력치 등록이다 보니 내가 등록한 능력치보다 더 낮은 단계의 능력치로 재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지만 2단계나 1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는 이 헌터 보증서를 사용해서 내가 등록한 능력치보다 더 낮은 능력치로 내려가지 않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3단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네요. 이 헌터 숙련 도감의 몬스터 영혼속은 붉은 머리 전진 기지의 맵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능력치가 있다면 해당 맵에서 이 타겟 몬스터만 줄기차게 사냥하면서 영혼속을 충분히 챙기면 좋겠지만, 진짜 한 곳에서 자리 잡고 느긋하게 사냥하는 게 정말 힘들죠. 인내심을 가지고 늘리고 싶은 능력치를 주는 몬스터를 열심히 잡다 보면 콜렉션 덕분에 점점 강해지는 내 캐릭터를 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가이드 때는 헌터 숙련 도감을 하나의 주제로 좀더 자세히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 후에 고유도 뽑기가 가능합니다. 상점에서 소환. 네, 하루에 한번 한정이지만 무과금 유저도 이걸로 꾸준히 콜렉션도 채우고 합성 재료도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점, 소환에서 각각 10만 골드로 펫과 탑승체를 소환할 수 있고요. 코스튬 탭에서 제가 아까 오늘 샀는데 네. 코스튬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펫, 탑승체, 코스튬, 고유도 뽑기 꼭꼭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요일 던전을 소개해 드립니다. 50레벨이 넘으면
50렙의 요일 던전을 하루에 3번 생성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난이도가 꽤 높은 콘텐츠이지만 그래도 4명까지 파티가 됩니다. 꼭 파티 맺어서 클리어하시기 바랍니다. 요일 던전 누르고 이렇게 생성해서 초대 눌러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고요. 보상으로는 창공의 빛과 업적을 통한 토파즈 보상이 있습니다. 네, 업적. 네, 이렇게 모든 요일 보스에 업적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던은 하루에 3번 꼭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50대, 60대 레벨 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보는 유비를 막 벗어난 레벨대 유저들을 위해서 초보자 가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신서 오픈한 지 이제 한 3주차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벌써 90레벨 넘어가는 고레벨 랭커들이 또 보이기 시작했고요. 요즘 외치기 창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서로서로가 많은 도움도 주면서 즐겁게 게임하시는 모습 볼수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서있한 루나 모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화, 콜렉션, 헌터 숙련 도감 같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루나의 콘텐츠를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을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랜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팀장이었습니다.